안녕하세요. 네, 디퍼노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창 지금 이제 감자 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꽃이 필 때 요 세 가지를 해주면은 감자가 좀 더 굵어지고 많이 이제 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감자 꽃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 감자가 보시면은 요렇게, 예, 잎이 꽃에 보면 요렇게 지금 꽃몽오니가 요렇게 져서 지금 요런 식으로, 예, 요렇게 달려 있죠. 요게 이제 지금 좀 더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감자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촌에서 이제 농부들은 이런 꽃들을 상당히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시분들은 감자꽃을 못 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감자꽃은,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수술, 그리고 안에 요 부분, 요게 이제 암술대라는 거예요. 암술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자꽃이 필 때쯤에 해줘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물주기예요, 물주기. 자, 왜 물주기냐면 우리가 꽃이 피게 되면은 모든 작물들은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기에 감자 같은 경우에 땅속에 보면은 크기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한 탁구공 정도만 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작거나 그런 사이즈 되다 보니까 감자가 비대 커지고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시기예요.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물이 충분히 먹지 않으면요 감자가 굵어지는데, 예, 작용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가뭄이 들어서 물 주는 것도 맞지만은 꽃이 피면은 첫 번째로 해주는 게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스프링쿨러, 농가에 있는 스프링쿨러들이 있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물조르라든지 물호스를 해서 물을 주시면 되고, 물 주는 시간대는 오전 한 7시에서 9시 사이, 그리고 해가 쨍쨍할 때 말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 5시에서 한 7시,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물을 주시면 되고, 물 주는 양은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닐로 덮어져 있고 이런 잎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좋았고는 물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이상에서 많게는 한 3시간 정도는 물을 주실 때는 한 번에 푹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비가 내리면은 금방 이게 또 물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솔직히 이 꽃이 폈을 때 비가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라든지 혹은 옆면 시비를 이용해서라도, 예, 고추꽃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꽃 따주기예요. 꽃 따주기. 보통 꽃을 이렇게 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따준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손으로 따주셔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가 더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왜 따주라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밑거름이 충분히 들어갖고 연민시벌에 영양 공급을 꾸준히 줄 수가 있는 상황이면 덜한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 지으시는 분들은 꽃을 안 따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잘 조금 못하는 분이라든지 초보시 분들은 밑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못하고 연면시비도 그 시기를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제때에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식물들은 이 꽃을 키울 때는 많은 영양분들을 꽃 쪽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일로 갈 영양분들이 차라리 밑으로 뿌리 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주기도 합니다. 예, 따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텃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좀 작은 그런 규모 분들은 좀 따주시면은 그래도 굵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따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꽃을 따줌으로써 꽃 쪽으로 갈 영양분들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자 꽃을 수정을 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뿌리,
땅속에 있는 감자 구근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꽃을 제거해 주는 것도 예,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밑거름을 충분히 잘 넣었더라도 이 감자가 크면서 그 밑거름들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두둑을 상당히 지금 많이 높인 상태에 보시죠. 두둑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리고 폭도 한 35cm 이상 넓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감자밭을 만들 때도 폭도 최대한 넓어야 되고 그리고 높이 두둑 높이도 많이 높아야 돼. 그래야 감자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밑거름이 충분히 토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감자가 이제 꽃이 피면은 추비를 줍니다. 추비. 추비는 보시다시피 감자가 지금 이렇게 상태에 보니까 감자하고 감자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NK비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 제품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료는 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계 살포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기계에다 요즘 이제 기계에다 뿌리는 살포기에다가 넣어서 뿌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안에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질소 함량이 이건 이제 보시면 18, 1, 15. 그러니까 인산이 왜 우리가 그 추비를 잘 안 주냐면 인산이 원래는 한번 밑거름에 들어가면요 잘 안 녹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있던 인산도 좀 남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보통 N PK라 해서 NK.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에 잘 녹고 용탈도 잘 되고 공기증도 잘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웃거름으로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자, 요건 이제 질산체 질소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좀 더 빨리 흡수가 돼요. 그 식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뭐, 고토하고 붕소하고는 요게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칼리는 1.8 정도. 그러니까 18, 1, 9.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서 주셔도 되고, 나는 이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원래 밑거름으로 쓰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춤비료. 예, 맞춤비료도 여러분들이 주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이 이제 좀 함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인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토양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써도 되긴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이런 거 딱 맞춰서 토양의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감자하고 감자 사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여기에다가 이제 화학비료라든지 영양제를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즘은 연면십이라 그래서 흡수가 토양 쪽으로 이제 뿌리 쪽으로 가장 하면은 원래는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가 흡수가 좋냐면 이런 잎이랑 줄기 쪽으로도 식물들은 흡수를 해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뭘 주면 되냐면 연면십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비료라든지 0.2% 요소에다가 물 한 마리를 섞어서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 0.2%니까 25마리 정도로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은 25마리 곱하기 0.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 한 50g 정도 요소로 해서 물비료를 주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물비료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면십이로 해서 요 시기에 영양 공급, 웃거름을 충분히 주셔야 감자가 꽃이 폈을 때 예,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양제 줄 때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추비를 준다거나 뭐 아미노산제를 주고 나서 흡수가 된 상태에서 그 뒤에 한 3-4일 뒤에 물을 또 주시는 게 방법으로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를 맞았을 때 좀 더 이게 흡수가 잘 되도록 잘 녹아요. 잘 녹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잎만 쳤을 때당 그리고 3-4일 뒤에 제가 이제 물을 줬을 때도 그런 것들이 또 이런 토양으로 흡수를 해서 또 감자 쪽으로 가고 하니까 치고 나서 약을 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감자 꽃이 피면은 해줘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병해충 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